진심 응원한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아, 너한테 약간 말이 좀 너무 어렵다. 미안한 게 너무. 미안해. 방향이 안 맞아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. 기껏 세탁 다 해놨더니 이제 떠나는 거냐? 그 제이 재열이 결혼식에 나 못 가가지고 제 채널 와가지고 댓글 테러를 하시더라고요. 너무 그 댓글을 몇 개 달아주시는지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. 오, 또 아, 너무 미안해서 약간 뭐야? 나도 몰라. 근데 결국 왜야? 나도 오빠가 또 싸움 타는 중이었다. 갑자기 끝났잖아. 그래가지고 나간 거 아닌가. 어제 잘 잡아주지 왜 놓쳤어. 평생 후회할 걸. 지금 얘가 존나 잘해줘도 안 돼? 잘해줘봐. 야, 나 아, 그래? 자, 그래가지고 그 녀석을 보러 왔습니다. 그 녀석이 회사 나간 이후로 소위 말하면 약간 망한 것 같고. 별풍 줘!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좀 불안한 게, 아, 이런 얘기 하면 진짜 안 되지만 뭔가 혼자 뭉글 속으로 빠져들어서 불안해. 뭐 약간 우울해 보이긴 하더라. 구독사. 그래가지고 최근에 할게 없었는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저희 또 언급을 또 한 번 더 하더라고요. 나가면 좀 잘하든가. 애들 뭐 한 명씩 나가고 있고. 욕이란 욕은 뒤지게 먹고 결혼식 안 왔다고 욕먹지. 그래서 그런 거 좀 같이 좀 해명 좀 해줄 겸. 보링이는 오늘 뭐 전 여친 자격으로 온 거야? 네. 저 오랜만에 먹었거든요. 예쁘게 하고 왔네, 보링이. 오랜만. 머리 잘랐네? 네, 머리 잘랐습니다. 잘 지냈어? 감동이야. 아, 근데 진짜 오랜만이다. 얼마 만이지? 거의 3개월 만인데. 진짜 3개월 만에 처음 봐. 야, 근데 집이 씨가 왜 이렇게 좋은 거야? 부자 집이다, 부자 집. 야, 얘 우리 집보다 좋은데? 야, 제이가. 아, 솔직히 너 혼자 있는 거 불쌍해서 왔는데. 우리 모두의 집보다 제일 좋은데? 신혼 집보다 더 좋은데? 아니, 아니잖아. 아, 아니야. 아니, 우리가 온 게 너가 나갔는데 솔직히 밖에서 봤을 때 유튜버가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. 아니 그냥 널 보면 너무 불쌍해 보여. 아니, 진짜 솔직히. 아니야, 나 잘 지내. 욕도 너무 많이 먹고. 그래서 해명할 건 오늘 해명 정확히 해주자. 예를 들면 결혼식 상품. 그걸로 욕을 지금 왜 먹어? 아직도 먹어. 하여튼 그거를 이제 찬찬하게 얘기를 해보고 일단 한번 풀어보자. 먹을 거를. 네. 먹을 걸 또. 아니 야, 그냥 주당비 커머스 하러 온 거 아니야? 야, 이 새끼 이거 갖고 있네? 나 진짜 먹어. 어제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. 오, 진짜 먹어요. 야, 나무 붙자 먹네. 야, 너 여기 다 먹어라. 땡큐. 야, 스틱이 나왔네? 새로 나왔어. 아, 그래? 효과가 있나? 너 이거 아니 안 주고 아니 스틱이 새로 나왔는데 궁금할만 한데 이거 스틱 하나에 알약 두 개분이 들어가 있어. 그러니까 알약이랑 똑같은 거야. 근데 진짜 부담비가 아 그 플라시보 효과 아니야? 약간 이렇게 생각하잖아. 저게 진짜 돼? 이러더라. 어땠어 너? 난 진짜로 무조건 이제 여자 꼬시기 전에 무조건 먹어. 그러면 진짜 끝까지 좀 살아남긴 해. 여자는 좋아 안 줘? 여자 안 줘. 이게 뭐 어쩔 때 확신이 되냐면 한 10번 먹다가 하루 안 먹으면 다음날 마탱이가. 아, 맞아. 죽어버려요. 맞아. 그래가지고 무조건 먹어요. 저희는 진짜 다 먹는 거고. 심지어 우리가 공식몰보다 더 싸. 아, 그래? 얼만데? 22,800원. 22,800원. 10개. 싸네. 그러니까 2,200원 꼴이야, 하나에. 엄청 싼 거지. 젤리는? 나 젤리가 젤리 9,900원. 새로 나온 거. 10개. 근데 이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파는 거야. 오픈해서 아예 공식적으로도 안 팔아.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에 파는 게 제일 싸게 파는 거야. 아, 이번에 진짜 돈 주고 살게요. 아, 저 회사에서 쎄. 아, 이번에 솔직히 회사에서 나왔을 때 쎄라는 적 있어? 아, 몇 개 가져갔지? 내 공식 루틴이에요. 아, 되게 좋아. 먹어봐, 돼? 이거 먹어봐. 먹어봐. 양도 졸라 많아. 어때? 무슨 맛이야? 맛있다. 청포도 맛이야. 청포도 사탕 맛? 아, 우리가 맨날 이렇게 좋다 싶다 말만 하니까 사람들이 알면 안 믿을 것 같은데 매출이 1000% 늘었대. 와, 미쳤어. 그리고 그 사이에 600개 매장 입점했어. 술집에. 술집에도 있더라? 이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거 딱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.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싸.
어디서보다 우리가 제일 싸네. 그걸 약속을 갖고 했어. 아, 무슨 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. 할 거냐, 대사노라고. 할 수 있대. 꼭 쟁여놓으시. 아, 근데 술 어딨어? 일단 한잔하자. 한잔하고 협구를 풀어보자. 우리 그 존나 오해. 오랜만. 오해, 그동안 오해를 쌓아 한번 풀어보자. 아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아. 그래서 어떻게 지냈어? 근황을 한번 얘기해봐. 그래. 아, 그냥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골목대장이 잘 안 되고 있어서 후회하고 있죠. 근데 뭐 우순이 조회수 보면서 위로하고 있어. 에, 아 나만 안 되는 건 아니구나. 아니, 댓글에 막 많더라고 많이. 뭐. 야 제일 많은 그 너가 죽 같은 게 뭐야? 오해나 억측 중에 제일 많은 거 뭐지? 저 같은 거 없는데? 결혼식 안 가고 결혼식 그거 없다 있잖아. 없다. 아 내 발작 버튼이긴 해. 결과는 아니 근데 나도 몰라. 근데 결국 왜 안 왔어? 나도, 그날 이제 나도 몰라. 나도 진짜 몰라. 실제로. 아니 전날 뭐지? 몸이 으슬으슬 해가지고 좀 쎘거든.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몸이. 그래서 못 간 거지. 아파서 못 갔다. 얼마나 아팠어? 아 그냥 못 올 정도로? 아, 못 올 정도는 아니었는데. 애기가 공황 있어. 공황. 아 맞아. 사람 마음대로 내가 극도로 꺼려. 아 내 대인기피증이 그 사건 이후에 좀 내 자신이 좀 막 그거 있어. 좀 쪽팔리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. 아 근데 뭐 기분 나쁘진 않았어. 그래, 방탄자들이. 아, 왜냐면 뭐 기대를 별로 안 했으니까. 아 얘라면 안 올 수도 있겠구나. 그럴 수 있지. 아 그럼 말해도 돼? 뭘? 아 귀찮았어. 아 그래서 우리가 괜찮아서 별로 뭐 그런 게 없고 그 축의금 맞아. 축의금도 이제. 축의금 논란. 아 그 사실 제이랑 대열이 거의 한 3, 4개월 알았는데 다이슨 선물해 준 거면. 다이슨 아시나요? 청소기 100만 원대 진짜 큰돈 들였습니다. 미친 거 같아. 미친 거 됐다 싶어서. 그거 진짜 너 진짜 좋아해. 그랬다 해서 이제 좀 그만 좀 하셔라. 얼마나 괜찮아. 왜냐면 당사자들이 아무튼 내가 진짜 오늘 이후로 얘기할 거야 진짜. 보랭이가 진짜 여기 꼭 끼고 싶다고 사실 원래 안 데려오려고 했는데. 언제요? 근데 얘 거짓말 치고 맨날 너 다시 데려오라 그런다? 제가요? 아니 근데 보랭이 많이 뻗었다. 응? 아니 아니 진짜 그렇게 어색해? 어색해 죽이겠네. 어색해 나 진짜. 야, 나간 거의 이유가 보랭이도 이제 포함이 돼? 아 아니 아 그거 오해하더라. 보랭이 때문에 나갔다고? 아 그건 아니고 그냥 보랭이랑 사실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싸움 타는 길이었다가 갑자기 끝났잖아. 그래가지고 나간 거 아닌가. 너랑 뿌링이는 연락해? 아니? 아니 안 해? 한 통도 안 해? 아 난 최근에 그 뿌링이 상처는 소리 듣고 충격받아가지고. 아니야 그 달만 잘 본 거야. 역대 1등 매출이야. 와 진짜로? 어디 잘 잡아주지 왜 놓쳤어. 평생 후회할걸? 늦었어 지금. 늦었어. 지금 얘가 존나 잘해줘도 안 돼? 잘해줘봐. 뿌링이 약간 찐이네. 뭐가요? 조금 있네. 진짜인 게 좀 있네. 왜 진짜요? 나 좋아해? 뿌링이가 데이길 근데 진짜 리얼로 좀 의식하네. 동료보단 잘생겼으니까. 돌돌 기동. 알겠는데. 야 근데 꼬리가 왜 술을 처먹는 거지? 꼬리가 술 계속 먹어. 아니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쟤 약간 찐텐이야. 야 모르는 척 너 놓고 가? 네.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잠깐 빠져주자. 근데 누가 그랬어? 아니 우리 잠깐 빠져줘. 네. 우리 마셔. 술 마셔요. 아 여기 무슨 부분 넣을지 딱 알겠다. 아 네 진짜 잠깐, 어색할 거아 진짜 오랜만에 봤으니까 둘이 좀 얘기 진짜. 어? 내가 어색해? 묻잖아.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뭐지? 불편? 어색? 살짝 있는 것 같아. 불편하고? 아 그러니까 불편이랑 반가움이랑 같이 있어. 뭔 말이지? 나도 모르겠어. 나 좀 달라졌어? 응? 살 좀 뺐어? 아 빠진 건 아니고 그냥 웨이트 하다 보니까. 너 살 진짜 많이 빠졌다. 어 뭐야? 이거 뭐야? 왜 가지고 있냐 이거? 아유 뭐. 엄마가 보는구나? 아이 뭘 만만한 봐. 야. 잘 지냈어? 응? 응. 한 달래?
안 먹잖아. 어. 왔으니까 먹는 거야. 고맙다. 아, 뭐, 아니, 근데 종종 뭐, 밥 이런 거 먹잖아. 아니, 먼저 말을 해, 제발. 아니, 그니까 좀 얘가 원래 성격이 좀 그래. 누구한테 부탁 이런 거 잘 못해. 나랑 밥 먹는 게 부탁이야? 아니, 아니, 그냥 너무 바쁘니까, 너가 요즘. 나 안 바쁘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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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절대 아닌데 아 왜 이러지? 왜 눈을 못 맞춰 근데? 아 내 말을 못해 왜 이렇게? 왜 이러지? 응? 아 모르겠다. 아 이제 택시 타고 가? 그래. 왜? 자 너랑 술 마시고 촬영하면은 내가 항상 택시 잡아줬던 거 같은데? 어 맞아. 뭐 그래서? 잡아줄까? 아 모르겠어. 아 나 왜 이러지? 컨셉 뭐지? 아니 내 우리가 약간 10살 차이라는 게 솔직히 좀 안 믿기긴 해. 느껴지지 않긴 해. 어. 왜? 대화에 막 그렇게 이질감이 없으니까. 같은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. 어디 보고 말하는 거야 근데? 야 기동아! 아니! 아 근데 왜 먼저 어? 놀다가 같이 말 안 하는 거야? 잘 얘기했어? 이상해요! 했고 이 둘이 어쨌든 썸 타다가 헤어진 어떻게 잘 안 된 거잖아. 근데 지금 내가 느꼈을 때는 뭐 그때는 뭐 뽀링의 사정만이 아니고 대기의 사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기의 사정 대기도 그때 사정 많이 했고 사정. 그녀의 속사정과 대기의 사정 아 좀 아 좀 너 때문에 알코트립을 편집을 다 해야 돼. 아 좀 닥쳐 지수로 한다고 타임이 왜 와.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내가 느꼈을 때는 너 딱 정리를 해줘. 뽀링이는 찐이 있어. 지금 이만큼 있어. 대기는 없어. 아 미안해. 너한테 상처되는 말 해서 미안한데 딱 보니 뭘 알아요. 야, 이거는 확실해. 뽀링이 예빈이 긁혔잖아. 내 얘기를 듣는 게. 얘 세 잔 연속. 그 이제 둘이 얘기하고 잠깐. 한 아니 뭔 소리야 방금 했잖아. 아니야. 아니야. 야 너 그렇게 얘기하면 얘가 뭐가 돼? 아니 뭐 아 약간 비참해. 아니 그게 아니라. 그렇게 하면 얘 진짜 비참해진다. 아니 그게 아니야. 좀 약간 어색해. 아니. 아, 이게 어색함이 어색함이 아니야. 전화 왔다. 아니 전화가 왜 다채로우냐고. 승배한테 전화 와서 그래. 아 승배 아 헤어졌다고? 저는 아니 아토피 발생. 아토피 발생이. 아 말 짧아 없어졌어. 왜? 왜? 아 왜? 뭐 갖고 논 거잖아. 아니 뭐 아니 그거잖아 이제. 나쁘지 않은 불편함. 이게 뭔 말이냐고. 너 어른 되면 이해했지. 나 어른이야 지금 22살이야. 애기야 아직. 아 애기라는 말 아직도 싫어? 응. 나는 진짜 사람을 좀 오래 봐. 난 신중하려고 조금 했었던 건데 이제 그렇게 비춰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 번 더 배웠던 것 같아. 그렇게 저 또 추잡하게 또 변명을 해. 아 무슨 뭐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지 왜 그냥 그 왜 자꾸 이렇게. 재밌다. 아니 언제 진짜 잘 먹는다. 아니 젤리 우리 지금 몇 통 먹는지 들어봐. 세 3주째예요.
이거 나 두 개밖에 안, 나 한 개 먹었는데 여기 왜 두 개가 더 까지? 너 이거 먹, 너 혹시 젤리 계속 먹었어? 내가 먹었어요. 너 젤리 다섯 개 먹었어? 나 안주를 먹었네. 나 안주를 안 먹으니까. 들어봐, 자기 먹는 거. 젤리가 진짜 맛있어. 나 두 개 먹었는데. 이렇게 떨어졌어. 하여튼 뭐 믿거나 말거나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는 무조건 먹었을 때 좋았더라. 이게 병기면 야야야 재현 누나 말이나 똑바로 해. 그러니까 칫솔 두 개더라. 어? 칫솔 두 개더라. 너 온다고 꽂아 어때? 근데 그걸 보고 왔어? 버리기 또 하수구 나무 봤을걸? 지금 머리카락이 남나? 아이씨 왜 찌질해? 뭐야 왜 이럴 때 있어. 쿨해야 돼. 쟤는 아니야? 지금 몬스터네. 좀 가요 집에. 아 잘 가? 누가 갈게요. 우리 같은 동네잖아. 누가 같은 동네에서. 누가 나랑 5분 거리야 지. 할 얘기가 있다고요 근데. 아, 할 얘기가 왜 있어. 전화로 해. 전화 안 해요 이 사람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